네. 자, 초대석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섬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주 특별한 섬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섬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태균 전라남도 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유럽의 섬 이야기 해보기 앞서서 여름 휴가지로 좋은 섬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올 여름에 찾아가면 좋을 여름 섬 다섯 곳 선정 어떻게 됐습니까? 계절마다 섬들 발표를 하죠.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도 다섯 개. 전남에서는 신안의 도초도라는 섬이 선정이 됐고요. 네. 여름을 대표하는 곳 수국이죠. 수국축제가 곧 열리는데 아마 100여 종의 각종 수국이 향연을 펼치고 있을 건데 또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해져서 여러 사진 스팟들이 좀 많은 그런 도초도가 선정됐고요. 이외에도 이제 전라북도의 이 다리로 유인도가 무인도가 서로 연결된 말도 명도 방축도 군산에 있는 섬 선정이 됐고요. 8월 8일 이제는 섬의 날 아시죠? 울릉도에서 네. 올해는 개최가 됩니다. 울릉도도 선정이 됐고요. 인천에 있는 이작도라는 큰 대이작도 작은 소이작도 같이 선정이 됐고요. 끝으로 이제 충남 보령의 삽시도라는 섬. 정말로 해변이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다섯 개가 선정이 됐어요. 이번 선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섬진흥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올 여름 동안은 소개해주신 섬들만 쭉 다녀도 여름 다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역 섬을 넘어서 해외로 진출합니다. 최근에 아주 멀리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섬들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지난번 방송 때 야마스 기억나세요? 지난달에 맞아요. 그게 뭐 군대라는 뜻이었다고. 제가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스의 산토리니도 다녀왔고요. 아마 이제 전라남도에서 제가 섬이라는 이유로 불편히 방문객도 주민도 당연시 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어떨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 계속 살피는데요. 또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이번에 무려 비행기도 11번이나 타고요. 와, 배도 그 기간에요. 5번 타고 와. 정말로 섬만 그렇게 잘된 섬들,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섬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각 그 광역도나 시군에서 섬 담당하시는 분들 같이 갔고요. 또 한국섬진흥원에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섬이 210개나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제일 큰 섬 사르데냐와 시칠리아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섬이 3천여 개가 넘는 그리스에서도 크레타, 로도스, 산토리니 등 방문해서 잘 배우고 온 거를 오늘 보고 드립니다. 와, 이거 오늘 뭐 이야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일단 방문 목적은 다 달성하셨습니까? 방향이 같아서 오히려 저희들 거를 더 가르쳐 드리고 오기도 했어요. 우리도 잘 맞게 가고 있구나. 목표는 비슷하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섬. 그다음에 기술력을 더해서 스마트 아일랜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집합들이 상당히 많았던 일정이고요. 또 지형적이거나 지리적으로 유사한 지역이었어요. 반도국의 섬들, 이탈리아, 그리스. 그래서 여러 정책들을 잘 조사를 했고요. 또 특히나 환경이나 문화적으로 어떤 섬이 가진 고유한 자원들을 어떻게 잘 드러낼 건가 그런 부분들의 방문들을 해서 그 기관들과 대학, 뭐 관련된 단체들 협약들도 같이 맺고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유럽의 섬들이 반도의 나라 다도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또 느끼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헌법에는 이 섬을 위한 특별한 조항이 새겨져 있다고요. 저희들도 좀 놀랐어요. 야, 섬이 많은 나라들 많지만 헌법에 섬 주민들의 불이익을 우리가 개선하겠다라는 것을 조항을 해놓은 데는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2022년 7월에 이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주민들이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이탈리아에서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헌법 제119조 119입니다. 공화국은 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섬 주민들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돼서 우리나라 헌법 개정할 때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예 없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한반도를 포함 부속 도서 영토 관련된 그렇죠, 거시적으로 부분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섬 주민들의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곳 바로 사르데냐 섬이라고요. 사르데냐 섬은 이탈리아의 5개 자치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섬인데 그러네요. 시칠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섬, 세계에서 48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섬 고유의 정체성을 잘 살려가는 섬인데 재밌는 거는 가이드분한테 들어보니까 100세 가까이 된 남자분들이 장수하는 그런 섬으로 좀 특이했고요. 중세 문화들도 잘 살려놓고 있어서 아름다운 풍광과 보존 자연환경 문화 덕분에 시간이 멈춘 섬? 제가 즐기지는 못해서 아쉬운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조금 받고 왔습니다. 네. 네, 이 사르데냐 섬은 또 섬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섬이라고요. 좀 저희들이 국내에서 우리 여수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이 섬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조금 필요한데 이를 통해서 직접 정책 제안도 하고 섬이 이러니까 이런 섬 특수성에 맞게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사르데냐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부를 이제 칼리아리 주도에 두고 네 군데 또 연구소가 있어서 이제 특별한 거는 뭐랄까요?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섬 DNA, 즉 섬에 살았기 때문에 DNA가 특수하게 형성이 돼서 이게 의학적으로도 연구 대상이 되고 섬 주민들을 치료하는 그런 메디컬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직접 연구와 파일럿 사업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고 제안을 하는 그런 참 것도 있었고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 그래서 직접 실행 이 부분에 포커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 건축이라는 것은 뭐 재료가 그렇죠, 친환경적인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섬이 하는 거죠. 우리도 뭐 에너지도 그렇고 건축 자재도 그렇고 네. 뭔가 상용화하기 전에 섬에 필요한 부분에 테스트를 하고 기업들하고 정보 공유해서 생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섬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좀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또 다양한 연구들도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확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런 거 적정 규모 너무 많은 사람들 오지 마라. 우리는 이 정도 규모다. 우리는 관광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농업, 수산, 각자 섬들마다 뭔가 그 특성들을 잘 파악하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계속 아카이빙하는 역할들도 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50여 명의 활동가, 기업, 뭐 연구자들이 와가지고 이 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내고 그것을 제안을 하고 섬 주민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참 부러워 보였습니다. 네, 사르데냐 섬 만나보고 왔고요. 이번에는 그럼 가장 큰 섬 시칠리아로 가볼까 하는데 섬에서 섬으로 이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이제 아까 비행기 11번, 배 5번. 네, 그렇습니다. 주로 큰 섬들에는 공항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동이 조금 원활했고 또 큰 섬 도착하면 작은 섬들은 또 여객선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고요. 이번에 갈 때는 이제 로마 공항을 경유해서 갔는데 시칠리아 공항 딱 도착하니까 노 마피아. 포스터가 있네요. 시칠리아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칠리아면 좀 마피아 떠오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도 1차 산업, 2차 산업이 아니라 관광으로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좀 섬의 미래를 조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 참 인상 깊었던 데가 시칠리아였고요. 그래서 오래된 그런 그 이미지. 그다음에 관료의 부패, 참 이 부정적인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칠리아 섬 자체적으로 계속 해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마피아 고향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이제 뭔가 여기에서 마지막 마피아의 역사는 끝났다. 뭐 이제 그런 지점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관광으로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풀어낸 게 아니라 이 마피아도 하나의 어떤 문화 그걸로 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것이 아니라 네 아예 그렇습니다. 투어리즘을 해버리는 네, 거군요. 그래서 우리 섬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섬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강하게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시칠리아 섬에서는 전남의 섬에 접목할 만한 점들은 어떤 게 좀 있던가요? 사르데냐는 이제 사르데냐 연구소를 통해서 큰 섬 사르데냐와 주변 섬을 네트워킹해서 연구 실행 제안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팔레르모라는 주도의 이 EU 국가 중에 이 섬이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뭐 프랑스도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 뭐 키프로스 여러 나라들이 7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공공기관이랄지 대학 여기를 네트워킹해서 비영리 협회를 만들고 이 칼리아리에 본부를 두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의 뭔가 섬 이슈를 여기서 주도한다라고 할까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정책들 펼치고 연구하고 실행해봤는데 야 우리가 비슷하구나 상황이 유럽 섬들이 그래서 같이 지금 모여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말씀 처음에 하실 때 우리의 것을 오히려 전해준 것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 전남 도에서 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정책이 어떤 섬을 브랜딩, 즉 섬 고유의 자원을 살려서 섬의 적정 수용력에 맞게 이렇게 브랜딩하는 거였는데 그들도 그런 형태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섬들이 참 많다라고 적극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배우러 오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밌네요. 네. 근데 관건은 이 우수 사례를 배우고 온 것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될 것 같은데 여수가 또 이제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6년에 좀 차용할 만한 모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이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섬마다의 아카이빙이었어요. 그러게요. 데이터 수집, 우리한테 있는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가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작업, 그래서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잘 구상하고 있구나. 아, 우리 여수도 섬이 많다고 전남도 섬이 많다고 자랑도 하지만 그 섬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기초 자료들을 조금 더 좀 축적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작은 섬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섬들마다 특성이 다른 작은 섬들을 각 유형별로 조금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여수시가 잘 접목해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태균 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